국 두 분. 성명서 발표 당대표 이준석은 4.1 5부정선거 관련 입장을 표명하라. 4.1 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이하 국토본이 부정투표지에 대한 수사와 특검 요구와 관련해서 묵묵부답인 제2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본 상임대표 민경욱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재검표를 통해 조작선거의 물증들이 쏟아져 나왔으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진상규명 행동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국토본 성명서 전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부정투표지에 대한 수사와 특검 촉구 등 부정선거 진상규명 행동에 즉각 착수하라. 이를 계속 외면할 시 하태경, 유승민 등 현 당권파 전체가 역사의 주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의 민경욱 전 의원 지역구 선거 소송에 대한 최초의 재검표를 통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유형의 부정투표지 조작선거 물증들이 쏟아져 나왔다. 소위 배추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만이 아니라 하나의 동에서 1000장 이상 무더기로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 또한 기상천외한 유형의 한 정점이었다. 스탬프가 내재된 만년도장인 투표관리관인을 비치되지 않은 인주에 묻혀 1000번 이상 글자가 뭉개지도록 도장을 찍고 1000명 이상 그런 투표지를 받아 문제없다는 듯 투표하였으며 1000장 이상 이런 투표지가 나왔는데도 개표소에서 이에 한 번, 우유표 시비 한 번 없이 개표함에 보관되었다가 1년 2개월 만인 재검표 기일에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는 해명. 사전 투표지 발급기인 앱손 프린터가 때론 하단 4분의 1 정도의 연록색 비례대표 투표지를 이중 인쇄한다는 변명. 본드로 투표지 두 장 가운데가 철석같이 붙어 있거나 세 장씩 귀퉁이가 붙어 있는 것들이 십수건 나타났는데 개표기 통과 시 단 앞장으로 떨어졌지만 개표함 내에서 보관되다가 자동으로 달라붙게 되었다는 궤변 등을 아직까지 그들의 거짓말대로 곧이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연수울 지역구의 경우 4월 15일 개표 후 증거 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2주간 CCTV도 엄밀히 남아있지 않은 공백기에 저급한 인쇄 방식으로 급조된 가짜 투표지가 대량 투입 또는 교체되었다는 가설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번 물증의 출현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촉발시켰고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출마자 중 1인인 황교안 전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대법원 이타 지역구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표와 변론 준비기일 일정을 연속 진행하도록 자극하였고 침묵하던 주류 언론계에 보도의 물꼬를 트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가장 큰 의혹을 받던 조혜주 상임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제2야당 대표의 지속적인 침묵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문제에 대한 대표 개인의 기존 입장에 얽매일 사안이 아니다. 객관적 상황 변화, 물증 출현에 따라 기존 입장에서 유연하고 정당한 변화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의 양식과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바람직한 태도라 할 것이다. 더구나 부정선거 진상규명 문제는 정치의 근간인 헌법질서 자체의 존립에 직결되는 것으로 이보다 더 크고 더 응급한 정치적 사안을 찾기 어렵다. 내년 대선은 사실상 단일 선거구와 같아 총선보다 조작에 훨씬 더 취약하다. 부정선거 규명 노력과 공정선거 쟁취 노력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두 측면을 모두 외면하고 대선 승리, 정권 교체만을 드는 것은 공허한 다짐일 뿐이다. 4.1 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토본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국가와 체제, 헌법, 진정한 국민주권의 사활이 걸린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제2야당의 대표로서 즉각 행동에 착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수사와 특검 촉구, 선관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대법원의 선거소송 및 증거조사 독촉, 수개표 등 공정선거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 모든 과제를 회피하고 지금도 부정선거 규명 노력 자체를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대표 자신이 지난 부정선거의 공범이자 수혜자라는 세간의 진단을 확증케 할 뿐이다.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공정한 선거를 잃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자유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자유를 지켜야 할 자리에서 자유를 무너뜨리는 공범 역할을 한다면 자신의 무지와 선의 탓이었다는 한가한 변명만으로 역사 앞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각적인 태도, 변화와 구국투쟁 동참을 최고의 강도이자 최후의 경고로서 거듭 촉구한다. 이상 성명서, 끝. 한편 국토본의 민경욱 상임대표는 28일 35도를 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검 앞에서 4.1 오보소고발 사건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